네, 안녕하세요. 화천의 고추잠자리입니다. 이제 유튜브 활동 많이 하면서 여러분 많이 알려드리고 그러는데요. 이제 오늘 동영상은 초보분들도 보시고 고수분들도 보셔야 될 동영상인데 제 이론이고 그런데요. 왜 보셔야 되냐면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 이론을.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6월에 그 방제될 게 이제 꿀벌레예요. 꿀벌레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일명 누리라 그러죠. 누리 종류 중에서 이제 붉은 나방 거, 중국에서 들어온 거, 그건 이제 커요. 근데 이쪽 화천 지역에는 있긴 있는데 거의 제가 이제 포획기로 많이 잡아서 거의 없어요. 저희 농장에는. 작은 이제 누리들이 있는데, 요렇게 청테이프나 저걸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그요 사이에도 알을 까요. 제일 많이 까는 건 입구. 이제 강구닐 때 입구 안 까고 누리 방지할 때는 이제 압축해서 많이 키면 누리가 좀 들끼죠. 근데 제가 압축을 안 해요. 압축을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따로. 지금 이게 두칸 언제 증설을 했어요, 두 칸.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할 때는 벌은 공기가 많이 통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많이 배웠죠. 근데 이제 지금 시대를 이제 생각해보자. 우리가 제일 무서워야 될게 낭충병이잖아요, 낭충병. 그쵸? 낭충병이 뭐로 오냐면 대부분 습기. 습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습기하고 저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아요. 이제 습기도 있고, 벌 군사량이 너무 좋아도 그렇고, 뭐 농약 피해. 농약에서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도 오고, 그런데, 이제 대빡이 이게 영구의 벌통, 내경 235 사이즈예요. 이제 분봉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밤꿀 끝날 시기까지는 한 번에 두 개를 증소를 해도 돼요. 근데 여름벌은 그때 다시 올려드리고, 어제 이제 두칸 증소했죠. 두칸 증소해서 지금 완전 바닥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제 밑받침 하나 둘 해서 여기 끝자락에서 요만큼 내려와 있죠. 증소 타이밍이 약간 늦었어요. 약간 늦었는데,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이제 감기도 바이러스죠. 감기도 바이러스고, 낭충봉합불병도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한 교실에 5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500명.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교에 1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디가 더 낭충병이 빨리 걸릴까요? 어디가 더 감기가 빨리 걸릴까요? 확률적으로는 500명 있는 데가 감기가 더 빨리 걸려요. 지금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낭충병이거든요. 낭충병. 그러니까 습기도, 원래는 압축해주면 습기가 덜 껴요. 지금 또 무리하게 증설해주면 벌집이 뾰족하게 짖죠. 벌집이. 근데 증소를 멈춰야 될 시기가 있고 해줘야 될 시기가 있어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됐는데 올해 날씨가 이게 거지 같아요. 올해 벌 농사는 아마 흉년입니다. 흉년. 근데 이렇게 봄에 흉년이면 또 가을에 풍년이 올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자연은 공평하거든요. 봄하고 초봄 아카시아 꽝이고, 어제면 토종은 아카시아 못 벌지만, 아카시철도 꽝이었고, 봄에도 꽝이었어요. 봄에도 꽝이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두개 채밀, 전량 채밀할 건데, 이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이제 재해보험 항상 가입하시고, 저는 안 했어요, 재해보험. 저는 안 했는데, 웬만큼,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재해보험 아직 저는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보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조금, 낭충병 걸린 거를 고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 봉장에는 아직까지 낭충병이 없는데, 지금 6종 들어간 봉장이 몇 군데 돼요. 많진 않고요. 6종 들어간 봉장이 있어서 이제 벌을 회수해 올 텐데, 회수해 오기 전에 이제 증상 한번 보고 이상 없으면 다 이제 며칠 내로 갖고 올 예정입니다. 이제 며칠 내로 갖고 올 예정인데, 요렇게 이제 양봉 어깨나 토봉 어깨나 이게 막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압축해서 키워라. 옛날부터 압축해서 키워야 벌은 잘 큰다. 느슨하게 키워야 된다, 벌은. 그래야 여러 통, 뭐 100통, 200통, 1000통까지도 편리하게 키울 수 있다. 근데 제 이론은 8월 초까지는 전 느슨하게 키워요. 8월 초까지는. 이제 8월부터, 압축이 들어가죠. 압축, 가을까지.
그 이유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시고, 요즘 뭐 전화도 사실 많이 와요. 전화도 많이 와서 이제 해드리는데, 전화로 제가 다들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뭐 사진 같은 거 보는데 이제 낭충도 많이 걸리시고 그런데, 저도 뭐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저도 그냥 트실하게 벌 존중하면서 키우고, 벌 존중하면서 키우고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뭐 특별한 건 없고, 기껏해야 뭐 수네라 같은 거좀 뿌리는 거, 제가 제조한 게 있는데 그거 뿌리는 건데, 아직 판매는 하고 있지 않아요. 판매는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계속 실험 단계, 지인분들 해서 사용해 보라고 실험 단계로 있고, 근데 벌 순해지는 약이고, 약간 소독의 효과가 있어요. 약간의 소독의 효과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몇 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실험 기간은 지금 3년이 넘어서 이제 4년째 들어가죠. 3년째인가, 4년째인가 모르겠네요. 들어가고 있고,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니까, 좋아요가 많이 눌러졌더라고요. 좋아요가 많이 눌러졌고, 댓글에 이제, 나빠요는 이제 양봉 들어온 거 하나, 나빠요가 하나 딱 찍혔더라고요. 지금 구독자가 245명인가로 늘었어요.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들을 다른 사람들이 공유를 할수 있어요. 이제 토종벌이 빨리 살아나야 돼요. 토종벌이. 제가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옆에 초보분들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초보분들 있으면 알려주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다이를 높게 놔야 돼요. 다이를 높게 놓고 요거가 낭충병 안 오는 게20%안 와요. 벌을 느슨하게 키운다. 요것도 20%안 와요. 테이프 붙인다. 요거 한10%줄수 있어요. 그러면은 50%잖아요. 일단 이것만 봐서. 제가 뚜껑까지 얘기할게요. 뚜껑까지도 요것도 20% 와요. 20%안 와죠. 그러니까 대략 한 70%. 전 재해보면 안 들었어요. 근데 대략 남들 두번반 낭충병에 고생할 때 잠자리는 한 번밖에 고생 안 한다. 그쵸? 낭충.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보세요. 요런 거를. 문을 열을 때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문을 열때 세게 열면 쏴요. 아무리 뭐 순하다, 내벌 순하다, 순하다 그래도 아유, 문이 안 열리네요. 아유, 너무 빡빡한 거야. 에이, 뭐.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오히려 비 오는 날은 문을 좁혀줘야 돼요. 제 거는 이제 말벌 못 들어가게 작게 만들어놨는데 아예 지금 벌들이 좀 입구를 갈고 있죠. 근데 비 오는 날은 오히려 창문을 닫아주고 좀 날씨 더운 날은 좀 열어주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낭충병 걸리신 거는 미련 없이 소각하세요. 뭐내 새끼죠. 솔직히 그 한두 마리도 아니고 몇십만 마리 그거 죽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최소한 다른 새끼들은 살려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몇 년째